다음 주 월요일에,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팀장님, 화요일날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화요일로 이 삼성 SDI 한번 같이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삼성 SDI 두고 외국 증권사와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다른 방향의 전망을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삼성 SDI 대형 IT 업체 중에서 올해 2분기 실적 가장 돋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삼성 SDI 올해 2분기 실적은 소형 전지나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ESS 등에서 모두 매출 증가하면서 대형 IT 업체 중에서 가장 돋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소형 전지 같은 경우도 시장 성장과 가격 인상 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전지 또한도 젠5죠. 5세대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면서 중대형 전지 부분에서도 꾸준한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좀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또한도 전년 분기 대비해서 22% 성장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3%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내방 후에 삼성 SDI가 5월 달에 미국의 스텔란티스 미국 합작 공장 투자 내용을 공시한 바가 있어서 올해 이제 2025년 8월까지 투자를 완료해서 양산을 시작하고 이번 투자로 스텔란티스의 점유율 또한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공장 증설도 좀 부재하다, 그리고 R&D도 부재하다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투자로 인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 내세울 수 있고요. 다만 시티증권에서 삼성 SDI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중국이나 한국 경쟁 업체에 비해서 이 보수적인 증설로 추가적인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 추정치를 많이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대형 IT 업체들이 주가가 2, 3% 상승한 데 비해서 삼성 SDI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회사의 부정적인 레포트죠. 시티그룹에서 매도 보고서를 냈고 목표 주가도 9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매도 보고서를 내면서 이 부정적인 레포트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각형 전지에 대한 경쟁 심화나 증설에 대한 그 증설의 보수적인 부분, 시장 점유율에 대한 하락, 그리고 자동차 업체 배터리 내재와 관련된 부분은요, 기존에도 계속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 점유율 전망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 레포트 보면 외국인 매도 물량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진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 걸까? 아니면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누군가가 또 이렇게 태클이 들어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56만 원 구간에서 저점 깨지지 않고 있는데 추가 하락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이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실적 성장세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 삼성 SDI 드리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드리고 목표가는 72만 원, 예, 손절가 48만 원 이렇게 제한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최근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요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 자,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네오위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런 웹보드 게임을 또 주로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이 고스톱이라든지 포커 등 이런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사인성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게임 규제가 굉장히 좀 강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6년 만에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기대감들이 좀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결제 한도가 한 5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70만 원까지 이미 지금 상향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동사의 매출액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피망이 굉장히 좀 유명하죠. 아무래도 웹보드 게임이 매출 비중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 규제 완화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또 판단이기도 하고요. 과거 2016년에 이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시에도 연평균 매출이 한 10% 이상 성장했던 것을 감안해본다면은 이번에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게임 업계에서 P2E 시스템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소셜 카지노라든지 웹보드 게임의 경우에는 이 P2E 시스템과 이제 게임 플레이 목적이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 P2E 시스템을 가장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 3, 4분기로 가면서 S2E 시스템까지도 또 런칭 계획에 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S2E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라든지 뭐 의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P2E와는 또 다른 어떠한 차원의 플랫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네, 3만 원 부근까지 네,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자는 5월 달부터 시세 분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3,450원 그리고 오늘까지도 기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오 위즈까지 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